최근 러시아 기업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이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이란에 제품을 팔기 위해 러시아 기업인들이 방문했다면 지금은 이란인들이 미국의 제재 아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란을 찾습니다. 이란이 러시아 사업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노하우 전수에 나선 겁니다. 15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재에 타격을 입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이란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란 관광 가이드 알리는 최근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엔 페르시아의 예술,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관광객들을 안내했지만 이제는 이란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 사업가들을 만납니다. 알리는 러시아 기업인들이 이란의 애플의 아이폰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이란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부는 밀수됐고 일부는 터키와 북부 이라크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들어온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알리는 러시아인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만든 부품과 상품을 사기 위한 세계 암시장에 대한 연결고리와 접근성 측면에서 이란인들에게 한참 뒤쳐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일부 강경파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란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란 산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자들에게 이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정적 영향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도 이란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45년 가까이 서방에서 일정 수위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기도 했죠. 이에 이란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제재 국가와 함께 제재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갖가지 비밀 통로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최근까지 미국 국무부 대이란 부특사를 지낸 리처드 네퓨는 정부와 그 일당은 금수 대상인 석유를 빼돌리기 위해 전면에 회사를 내세우고 있다며 회사를 통해 상품을 입수 및 거래한 뒤 범죄 집단을 중개인과 돈 세탁 업자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은 공해상에서 이란산 석유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흔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달 초 지난해 8월 이후 석유 수출이 2배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이란인은 피보 바로프에게 트럼프 이후 더 어려워졌지만 제재는 많은 사람에게 사업거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